어서오세요. 진짜야만데 유니온메이드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떡국 많이 드셨나요? 어른들 모두 안녕하시죠? 자, 오늘 제가 영상 올릴 제목은 ABC 클로즈 프론트 점퍼입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자, 90년대 이태리에서 생산된 초기형 ABC. 뭐, 발렌시아 555보다도 훨씬 귀한 제품입니다. 클로즈 프론트 점퍼라고 해서, 자, 여기가 카라티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픈 프론트 점퍼라고 하면 여기가 자켓이나 난방처럼 모두 다 오픈되어 있고요. 그래서 클로즈 프론트 점퍼입니다. 창색이라서 사슴가죽 패치에, 자, 요거 투호스가 아닌 스몰 사이즈에, 자, 문자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버튼 또한, 자, 무각에다가 파텐디드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요게 뭐 프론트 점퍼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뭐 잠바 생각해가지고 입으면은 입 돌아갑니다. 요거는 그냥 웨스턴 뭐 광부들이 입었던 거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거의 새 거예요. 뭐 이거 불량이 아니라 뭐 누가 입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그냥 이 위에다 그냥 한번 입어볼게요. 자, 어휴, 손가락 꼈다. 자, 이것도 원래 이런 겁니다. 자, 데님을 뭐 이렇게 카라티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더라고요. 데님. 뭐 난방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프로보나 이렇게 카라티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현대에서는 그 탄광에서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은 그 우뚜리도 자주 막 해지고 막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요거는 온스가 그래도 데님처럼 데님 바지처럼 온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막 해도 튼튼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태리에서 생산된 클로즈 프론트 점퍼 90년대 버전입니다. 요즘 뭐 ABC들 뭐 많이 이렇게 또 클로즈 프론트 점퍼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양산이 되는데 글쎄요, 저도 요즘 건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튼튼합니다. 자, 오늘 ABC 클로즈 프론트 점퍼. 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야만 되었습니다. 그럼, 부디.